젠틀몬스터 같은 느낌이 났어요. 좀 세련되고 브란다 이렇게 디저트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빅스 커피를 많이 사간다고 해요. 커피를 엄청 많이 드셨대요. 맛있는 커피를 찾기 위해서 다섯 배의 가격 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24년 배달의 민족의 창립자이자 배민을 글로벌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해서 조단이 부자가 된 김봉진 회장이 배민을 나온 지 5개월 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합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믹스 커피를 김 회장만의 색으로 재해석한 뉴 믹스 커피인데요. 창업 멤버 중 상당수가 우아한 형제들에서 호흡을 맞추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고요. 배달의 민족 10년의 노하우와 최고의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들이 펼치는 작은 브랜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을 브랜드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작은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는 위대한 브랜드입니다. 오늘 알아볼 브랜드는 뉴믹스 커피인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커피를 내려 마셨지? 커피는 원래 타먹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믹스 커피는 가장 한국다운 음료라는 뉴믹스 커피입니다. 제가 매장을 좀 직접 다녀왔는데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통 느낌을 내기보다는 젠틀몬스터 같은 느낌이 났어요. 좀 세련되고 이제 컵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의 질감이나 모양을 주기 위해서 이런 라인을 살린 모습이고요. 이것도 하나 사왔고요. 볶은 쌀맛, 뉴믹스 군밤맛 뭐 이런 다양한 맛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저는 근본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만 맛을 봤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약간 좀 한국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포장하고 뉴믹스 오리지널 커피랑 브란다 이렇게 디저트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기 때문에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이렇게 줄 엄청 많이 서있죠. 앞에 여기 계산해 드시고 계시길래 저도 잠깐만 먹었습니다. 커피 맛 같은 경우에는 맥심보다는 살짝 부드럽고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디저트도 깔끔한 느낌의 디저트였어요. 남의 집 앞이기 때문에 호다닥 빨리 먹고 나왔습니다. 성수동은 대낮인데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게 오리지널 팩 패키지고요. 패키지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열면 안에 또 패키지가 나오고 여기에 믹스 커피가 10개 들어있습니다. 포는 그 일반 맥심 포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최초의 인스턴 커피가 나왔다고 하고요. 87년에 스틱 포장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죠. IMF 때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싼 커피를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믹스 커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K컬처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믹스 커피를 많이 사간다고 해요. 최근 해외에서 한국 믹스 커피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기존의 커피에 브랜딩을 더해서 해당 사업을 출범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수동에 카페를 연 이유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믹스 커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믹스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서식품이 거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맥심커피 때문이죠. 스페셜티라든지 국가형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년째 매출이 정체 중인데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출을 견인하기 위해서 캡슐커피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도 뉴믹스커피가 이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재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배민의 특유의 마케팅 감각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뉴믹스커피는 이제 그란데 클립이라고 배달의 민족에서 사임 하고 그란데 클립을 창립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크게 성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작은 걸 시작해서 새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그란데 클립을 창업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설립하고 제품화하는 창업이라고 소개하고요. 김봉진 전 의장이 창립을 하면서 찐 실력자들만 아마 모아서 창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월급도 본인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월세도 그럴 거고요. 배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배민다운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카피라이팅으로 후킹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한국다운 음료 뽕을 떠오르게 하는 멘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게터 김규림님께서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일대기를 써두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식혜, 미숫가루, 수정과 막걸리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믹스커피가 한국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정했다고 하세요. 맛있는 맛을 찾기 위해서 편의점에 파는 모든 인스턴트 커피를 테스팅해보고 디자인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약간 이런 수묵한 느낌이 나는 듯한 한국적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뉴 개발 실장님이 커피 레시피를 계속 이제 비율을 조절하면서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이런 그 패키지 디자인이 나왔고 디저트도 준비하기 위해서 군밤이나 이런 것도 레시피를 테스트해보고 계십니다. 커피를 엄청 많이 드셨대요. 맛있는 커피를 찾기 위해서 커피숍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제 14일날 정식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카피라이팅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일으켜서 공유되게 만드는 게 배민이 초기에 많이 쓴 전략이었죠. 뉴커피믹스에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미국에 아메리카노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커피 믹스가 있다. 원래 커피는 내리는 게 아니라 타먹는 거였다. 이런 카피라이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달의 민족 스타일이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디자인을 해요. 뭔가 특별한 예술성이 있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수요가 있는 시장에 진입을 해서 거기서 디자인과 브랜딩으로 뭔가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경우에는 기능 자체가 차별화였기 때문에 거기에 디자인과 마케팅이 어우러져서 좋은 시너지를 냈는데,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 이제 커피 맛이죠. 그 커피 맛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전개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돌렸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상들이 뭔가 바이럴이 될 만한 영상들은 아닌데 조회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댓글이 좀 거의 안 달린 걸로 봐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언론 기사 작업도 조금씩 하신 것 같고 아마 김봉진 전 의장이 개발 과정에서 디렉션을 많이 주셨겠죠. 이게 보시면 맥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g당 118원이란 말이죠. 20g짜리가 10개 그러면 200g이죠. 가격이 11,900원이었어요. 맥심 가골드 같은 경우에는 12g짜리가 160개 들어있단 말이죠. 1920g에 22,170원, 10g당 118원이고 뉴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10g당 595원이란 말이죠. 5배의 가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맥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네럴 푸즈가 소유이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죠. 차이가 있긴 한데 국내에서 어쨌든 잘 돼야지,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사갈 것 같은데, 이 가격차를 납득시킬 만한 어떤 브랜딩과 마케팅이 전개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뭐 트렌드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잘 나가는 옛 것을 잘 살리면서 요즘 분위기를 녹아내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뭐 전통 일본 가옥을 재구성해 가지고 카페로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향로를 뭐 굿즈로 해가지고 재해석해서 판매한다든지, 전통을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한국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전통적인 것들의 스토리를 많이 가져와서 프로젝트를 전개를 한다면 재밌는 프로젝트도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뉴믹스 커피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찍어서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지 않아 있는데,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